어디 가시지? 병원 갔다가 들어가시나 보다. 편의점? 응? 아니 두 분 다 뭐 하시는 거야? 어머? 뭐지? 황제동. 황제동. 응? 정시 픽업. 캐시 전송 X에서 10분. 택배? 아 배달해. 배달하고 있거든요. 애기 아빠랑 같이. 닭고야끼 행사장. 번영로. 두 분이 같이요? 고야끼 행사장. 배달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콜 잡는 순이에요. 콜 배달 대행도. 그러니까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못 잡을 때도 많고 그냥 어성세어 하다가 그냥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배달이 콜이 들어오면 이게 먼저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부터 터치를 해가지고 배달이 있으면 그 배달 음식을 가지고 고객한테도 갖다 주고. 같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차로. 근데 이거를 같이 그렇죠. 배달 시키셨나요? 같이 차로. 네. 정확히 퀄리티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태백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있던 사람 있고 차도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오토바이 못 타니까 차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차 기름이 거의 반 정도 들어가요. 네. 한 콜에 3,500원인데 저희한테 한 2,700원대지거든요. 저희 한 20콜 하면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6만 원, 7만 원, 뭐 거리에 따라 틀리니까 6만 원, 7만 원에서 한 3만 원 기름 넣고 한 4만 원은 저희가 쓰고. 아유, 성인 두 명이 같이 다니시는데. 아이가 다섯에. 빠듯하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애들이 학원을 보내달라 하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혼자 알바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두 분이 꼭 같이 나가시는 이유가 뭐죠? 애기 아빠가 언제 시비가 붙을지 모르고 언제 공황장애가 올지 모르니까. 어? 어? 제가 배달하다가 보면 제 옆에 타가지고 막 그 톤이 막 엄청나게 높아요. 하이톤이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약도 하고 욕도 하고. 아니 빨리 얘기 안 해. 빨리 얘기하라. 갑자기 톤이 확 올라가면서 막 톤이 그냥 뭐 밴댕이 톤 있잖아요. 이런 톤이 아니라 감당 못한 톤 있잖아요. 저도 감당 못.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 뭔 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따로 다니기도 해봤어요. 근데 애기 아빠가 자꾸 시비가 붙더라고요. 또 보니까 원래 좀 시비를 잘 붙으시는 편은 아니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고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 더 해요, 정말. 이게 내 끈이 거지? 2, 3, 9. 2, 3, 9. 2, 3, 9. 요즘 붙여서? 뭘 이렇게 꺼요? 뭐를? 뭐지? 붙여서 뭐야 이게? 접수하고. 뭘 꺼겠지 저렇게? 10만 넘었는데? 채무 상황? 빚이 애들 명의로 된 게 좀 많아요. 네, 애들 휴대폰. 애들 명의로? 아, 어떡해. 애기가 들 것까지. 이게 소액 결제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 필요한 용품들, 돈이 없으니까 뭐, 그리고 생활용품, 아니면 먹을 거, 그런 걸로 썼거든요. 카드가 아예? 네, 카드가 아예 없으니까. 소액 결제를 쓰고 다시 갚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뭐 제 상황을 들어보면
안 됐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소액 결제도 결국 안 갚으면 이게 신용 불량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분납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곤 있어요. 뭐 알아보고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른 선에서 해결을 해야지. 애들한테 이거를 아이들의 어떤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배우고 싶은 거 못 보내주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 신용 불량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지워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아무리 어려워도 어른 선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그 다음 대로 물려서 얘네들이 신용 불량이라는 거를 지고 사는 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관계기사 피해 보기 연애콜센터. 나 뭐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 안녕하세요. 저기 예전에 제가 거기서 한번 그 채무 금액을 반사 감면해주고 그 진행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기 9월 20일까지 내는 걸 조건으로 이거 제가 분납으로 못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뭐 지금 뭐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상 계좌를 보내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8만 원짜리로 분납돼요? 안 되십니다. 그, 뭐 화요일 날이 되니까 그때 돼야 제가 뭐. 월급이 나오니까 일단 한 건 4만 천 원이나 8만 원짜리를 좀 길게 좀 내, 날짜 길게 좀 잡아주세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도 안 되는 거예요? 날짜 조정을요? 날짜 조정이 안 되세요. 지금 8만 원짜리도 지금 제가 해보니까 8월 16일까지 납부를 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열받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왜? 사람을 죽였어 이게 뭐 10만 원 갖고 가지고 해동하는 건데 해동 10만 원 갖고 지금 뭐 이런 게 지금 아무나 들어와서 다시 싹 다 묶어놓고 말이야 보세요 압류 해당 거리에서 나한테 나쁘는 게 공공장 내가 몇 번 보냈어 나한테 확인 안 되지 솔직히 이게 확인 안 되죠 그런 얘기 없죠 내가 경찰 강원 경찰청에 싹 내가 그쪽에 나왔다 싹으로 내가 쳐버려 진짜 씨 올게. 엄마 잘 갔다 와. 아. 혼자 가시는 건가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 그래? 점점 불안해지고. 손아귀 힘이 안 들어가고. 가슴이 중간에 막 답답하고 막 그러네. 아 그래? 그래도 하나만 해보시지. 2017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바로 그 다음 2018년 돌아가시고 가슴이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숨이 터져나가겠는 거예요. 막 숨이 터져나가고 막 호흡이 안 되겠는 거예요. 막 호흡이 오게 되고 이게 정신이 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갖고 한번 정신과를 가봐라. 그랬더니 태백에 정신과에 갔는데 그게 공황장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입니다. 진짜 많이 의지했던 게 우리 엄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큰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엄마 살아계실 때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가 나도 성격 되게 좋았었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많이 이렇게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바라지도 않게 아프 있었어요. 그냥 얼굴만 뵙고 그냥 한번 저를 알아주면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제가 그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박사님 얼굴만 뵙고 그냥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가족들 좀 만나서 전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말은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아예 안 되네요. 너무 걱정돼요. 아내 없이 아무것도 지금 못하시고.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처음에도 계속 어머니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도 보이시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어머니께 굉장히 좀 많은 의지를 하셨던 것 같고 뭐 삶의 거의 전부처럼 여기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뭐 물어보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머님과 어떻게 이별을 하게 됐는지 조금 이별을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시다고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라 있어요. 근데 그 유방암 말기래요. 갑자기 모르셨구나. 모르셨는데 이게 두 달, 세 달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거기 치료 받으시다가 근데 말기니까 다 폐로 다 전이가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군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일주일 입원하셨나 모르겠다. 잠깐. 막내야, 이거 뭐 이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더라 이러면서 내가 뭐 돈이 있나요? 나 아무 생각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유언인데 엄마 왜 내 꿈에 안 나타나나? 물어보자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해서 말아 좀. 나 엄마 얼굴 이제 다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난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충격이 큰 거죠. 그리고 임종도 못 봤지. 또 그러니까 더 큰 거에다가 또 아버님이 1년 후에 같이 따라가셨거든요. 아버님은 뭐 폐섬유화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1년 사이에 그렇게. 1년 사이에 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1년 후에 돌아가시고 둘째 아주버님이랑 왔다 갔다 하다가 구독사로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바지 입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밥을 전해주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 발견했대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남편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 분 세상을 떠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건강장애가 확 발작이 더딘 거예요.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각별하셨던 것 같은데요. 엄마는 뭐 우리 남편분한테 있어서 어머니는 좀 어떤 분이신가요? 어머니는 큰 산 엄청 큰 바다 표현할 수 없는 것 뭐 그런 거 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저한테는 다 아주 쉽기만 했지. 예. 어,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미치고 어, 우리 홀딱 벗겨놓고 큰형 작은형 나 아버지가 막 찬물을 냅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뭐 그, 저기 여기다 찍힌 닦아가지고 북출로 여기를 또 상처를 내가 하게 만들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아버지가 어쨌든 술 드시면 난폭했고 네. 어, 가정폭력이 있었네요. 많았어요. 네, 배우자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예, 옷을 벗겨서 내쫓고 네, 그랬네요. 밀었으면 덩뚱이 다 떨어졌어요, 엄마가. 근데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가 내 여반한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눈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아. 막 이게 막 이 부어갖고 막 이런 부어갖고 엄마가 아이 참 아이 그... 엄마 불쌍한 엄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온화하셨습니다. 온화하시고 예. 네. 그리고 다 감싸고 그리고 인정 정말 많고 예. 좋은 분이셨군요. 정말 좋으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는 같이 안 있으면 언제 술 드시고 들어와서 난폭해질까 두려웠을 거고 예. 또 같이 있으면 어머니나 나한테 어떻게 할까 두려웠을 거고 그에 반해서 어머니는 같이 있으면 안전기지처럼 편안하고 네. 포근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항상 뭔가 저한테 네. 둘째 형, 큰형보다 저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줬어요. 예. 막내라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요. 와, 사랑을 너무 네. 많이 주셨어요. 어머니가